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6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2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는 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는 것이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입니다. 무토의 색깔, 토의 색깔은 우리가 노랑색이라고 하죠. 노랑색. 그 다음에, 원래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 사우.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궁에 있어서 중궁을 뜻하는 것이고, 국가로 따지면 원래 이 중앙을 갖다 중국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꼭 중국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이 중앙은 이제 곤륜산이라고 해서 에베레스트산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산다라고 하는 것, 살 것자고요.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합니다. 내 귀퉁이. 사각에서 네 가지 귀퉁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후에 기생하는 것이 바로 진술, 축, 미토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천간토는 중앙에 거하는 것이고요. 지지의 진술, 축, 미토는 사후라고 해서, 네 귀퉁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양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뜻, 양의 개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봤을 때 반드시 음과 양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음토가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양토가 아니라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또는 음토를 떠나서, 양토냐 음토냐 이거를 떠나서 어떻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땅에 발을 딛고 살고요.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강이 흐를 때땅 위에 흐르는 것이고, 새들도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무 위라든가 땅에 둥지를 틀고 살아야지만 존립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만물이 자생하고 살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조국을 의미할 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국은 땅이 있어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땅에 터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그런 땅도 해당이 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작지만 그런 토, 땅이 기본이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해서 포용력도 있고 사람 좋고, 옛날에 그저 황의정승 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유부단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토일간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진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술을 가중시켜 줄 수도 있고요. 목을 도와줄 수도 있고, 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더 많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 또 뭘 잘하냐면 중개업 같은 걸 잘하죠.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 비서직 같은 거,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결혼 중개업 이런 것들도 잘하는 것이 또 토일간지다. 왜냐?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다 벽을 쌓지 않고 대인관계를 또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토일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되죠. 그렇죠.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야지만, 거기 곡식이 자라야지만 사람이라든가 동물이 거기 살 수 있는데, 뭐 감자 심었는데 감자에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모지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열토가 돼서도 안 됩니다. 동토가 되면 땅이 얼어버렸습니다. 풀 한 포기 자라지 않겠죠. 뜨거운 열토가 돼서 사하라 사막까지 되어 있다. 역시나 풀 한 포기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냐, 음토인 기토냐를 떠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기재가 잘 돼서 적정 온도,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지만 그 땅에 곡식을 심든 나무를 심든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봤을 땐 계수, 이때 필요로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양화인 병화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토이냐 음토이냐에 따라서 병화 계수라고 하는 것은 토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고, 기토도 매우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수가 없고 화만 있다, 그건 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만 있고 화가 없다, 그때는 동토가 되는 것이니 수화의 기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무토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기 때문에 고황토라고 하죠. 고황토,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이죠.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후중해지죠. 그런데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무거워지게 되면, 땅이 다져지게 되면 뭐에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팍팍한 땅이 된다. 그러면 토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때 무토를 갖다가 생명력 있는 그러한 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 되겠죠. 거기에 나무를 잘 심게 되면은 좋은 숲을 이루고, 좋은 숲을 이루게 되면 새들도 와서 깃들어 살 것이고, 사람도 거기서 야채란다. 그건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땅 속에는 지렁이, 달팽이 등등 미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면 그 토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무토는 그래서 왕하면 갑목을 취용하고요. 그 갑목이 있을 때는 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갑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따뜻한 햇볕이 비춰준다라고 하면 그만 그 상황에서 무토가 좋아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무토가 재성용도 있으면 재물을 얻을 것이고, 인성을 얻으면 성품이 온화할 것이고, 관을 얻으면 명예와 고위공직의 어떤 생사탈권에 지위를 얻는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지 월령인 것인데, 월주의 지지를 월지 또는 월령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진월이 되는데, 이 진월 월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다른 지지와 달리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계절이 왜 중요하다? 오행의 왕세와 사주의 한열의 개념을 이 월령에서 크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어떤 사주가 좋으냐? 당연히 중화된 사주가 좋다. 근데 매우 추상적이죠. 뭘 중화를 시키냐? 바로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켜야지 중화가 잘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게 되면 부귀 영화를 크게 얻게 되는 것이고, 중화를 크게 잃게 되면 비난, 빈천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절기.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때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청명절까지는 목의 세력이 있고요. 고구가 되면서부터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뭐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계절의 심취를 본다. 저도 이렇게 뭐 생각하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월은 지장 간에 뭐가 있다?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 계수
즉 목수목이 천간에 갑목을목 임수에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원령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생각해 두시고요. 그냥 진월은 토가왕한 토왕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진월은 변화가 물상합니다. 진월이라 하더라도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금이 왕한 계절로 바뀌게 되고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이 다시 수왕절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이 오히려 목왕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지지로 진월인데 다시 진술충 및 토들이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아주 왕해지는 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그냥 단순 토왕절이 아니라 사주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또는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다시 토가 왕해진다. 화는 왕해질 수 없으니까 진월에는 화가 왕해지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화가 왕해진들 다시 화는 토를 성해버리기 때문에 진월이 토가 왕하다 이런 개념은 제가 사주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진월은 어차피 화가 왕해지면 토가 다시 왕해지니까 그거는 곧 다시 토가 왕해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이렇게 토가 왕하는 계절에 일간이 토가 되겠으면 무토일간이 토가왕한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이 왕해지게 됩니다. 무토는 왕해지면 어떻게 된다? 후중해진다.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고 후중해지면 후중해질수록 울체되고 막힌다. 토가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먼저 얻는다? 갑목을 얻어서 후중해진 무토 토를 소토소벽한다. 쉽게 말하면 산이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우량의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왕할 때 진술충묘월에 무토 태어나면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일간이 왕하면 갑목을 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갑목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갑목이 토가 왕한데 갑목이 떨렁 있다. 이건 토다 목절이 될수 있겠죠. 저 갑목을 갖다가 도와주는 글자들이 필요한데 일단 계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가 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저 목을 도와줘야 됩니다. 재성으로서 관살, 칠살을 도와주는 구조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바로 제자, 약살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끝난다. 아니죠. 진월에 나무 심어놨고요. 비가 왔는데 햇볕이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겠죠. 따뜻한 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사화를 얻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모두 다 갖출 수, 천간으로 다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갖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갑목 병화 개수가 모두 필요한 때 갑목 병화 개수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주어질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개수가 진 위에 올라올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병진이 되려고 하면 이 연간이 토개수가 돼야 되죠. 무게합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뭐 개사년, 뭐 개해년 뭐 이렇게 해서 연간에 개수가 있기면 반드시 병진월이거든요. 여기에 갑목 투출하게 되면 갑목 병화개수를 모두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추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연이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추기는 어려울 때 천간에 없을 땐 지지애라도 있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월의 무토는 일간이 왕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계수로서 갑목을 도와주면서 병으로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다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 또한 양토가 되죠. 양이 되는데,
양대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비견이 될수 있죠. 그래서 비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이 토가왕한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걸록격과 같다라고 해서 준 걸록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 걸록격이라는 말 없던데 물론 이건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일간이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니 뭐 4월의 무토라든가 진술충묘의 무토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4월의 무토도 신왕사주고요. 진술충미월이 무토 또한 신앙사주이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봐서 신앙한 사주로 보게 된다. 무토일간은 기토와 달라서 신앙하면 울체되고 막히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수토하고 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는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온토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자, 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지장간으로서 을목이죠. 을목, 그다음에 계수,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에서 중걸록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이 월에 월지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관격에 신왕한데 관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수가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격은 뭘로 되냐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정제격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정제격. 뭐 정제격 계속 투출하고 병화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격을 잡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다.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신앙사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을목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 계수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 이렇게 투출하고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준 걸록격 모두 투출됐다. 준 걸록격. 그다음에 계수 을목 투출됐다. 그러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더 세력을 얻으니 정제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일간이 왕하다에 초점을 맞추고 뭘 해야 된다? 간목을 얻고 계수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국세 계수가 추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정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또 예를 들어서 무오시를 보게 되면 정제격이 아니고 그냥 걸록격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묘목도 같이 이렇게 연해 있죠. 정관이죠. 뭐 진월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준방압도 성립이 되는 것이라 뭐 관도 세력이 없다라고 보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은 무술이라고 하는 간여지동에 그다음에 월일지로 진술 충이 되죠. 자, 진술충은 붕충이라고 해요. 붕자에다가 충 같은 것끼리 충한다고 해서 인신충, 사해충, 자오충, 묘유충은 어느 하나가 깨지거나 둘다 깨지거나 해서 약해지지만 붕충인 진술충, 충미충은 토가 다시 더욱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왕그래도 진월에 무토가 왕한테 진수충 하게 되면 토가 더욱 왕해져 있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토극수하고요. 그다음에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토다목절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구조는 잘 갖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진월에 무토가 계수도 얻었죠. 그 다음에 병화도 얻었죠. 그 다음에 간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뭐목 하나는 얻었 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진술충 되는 바람에 병화는 회강되고요, 계수는 매몰되고요, 목은 뭐가 된다? 그렇죠. 토다 목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의 기운을 좀 바깥으로 발산시키거나 아니면 목의 기운이 다시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된다. 토가 너무 왕해져서 그 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되고 매몰되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진술충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술을 봐서 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고요. 이 상태에서 수운 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화 자체가 매우 약하잖아요. 물론 진월의 병화는 오양이 진기돼 있어 약 세력, 내적으로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 자체가
묘목에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습목은 병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죠. 이 상태에서 수은 가게 되면 땅이 얼어버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 임자씨는 예를 들어서 뭐 화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화운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 경신신유대운도 제가 봤을 때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일간이 뭐 왕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도 갑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갑인 같으면 이제 토가 왕한테 갑목으로서 이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일간도 왕하고 뭐 관살도 이렇게 되면 진월에 이건 이제 뭐 인묘진 방압을 완전히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충이 되게 되면 목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충이 됐기 때문에 계수가 목을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진술 충이 되면 계수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죠. 계수가 진중 계수가 두드려서 그 땅속에 이렇게 살짝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진술충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지진이 나게 되면 땅속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어. 매몰됐죠. 그래서 계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 수운 가기도 애매하고요. 이거는 화운 차라리 그냥 화운 가도 화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갑인시 을묘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느 대운으로 가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차라리 그냥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화운 가기보다는 왜 화운이 왜안 좋으냐면 수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일간이 왕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나을 것이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정사 대운, 무오 대운, 기미 대운은 좀 고생을 많이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진술 있죠. 이게 토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송사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화를 두 점을 봤습니다. 물론 두 화가 모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화운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정사 무오 기미 이 생시 모두 들어가야 된다.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테 이게 그 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이렇게 계수를 생하는 구조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목화운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화운 목화 목운도 화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후반으로 갔을 때는 조금 화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어느 운이 좋다라고 하면 초운연 운이 좋다라고 하면 말년 운이 매우 좀안 좋게 끌러가고요. 말년 운이 좋게 잡기가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말년 운이 좋으려면 차라리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화를 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후반 이게 좋으려면 이 사주는 어떻다? 초년운 한창 공부하고 그럴 때 운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초년운 한 20년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3, 40, 50, 60년이 좋은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다.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오늘 아기를 낳아야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